여주시가 지난해 착공한 도자문화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전시관을 우선 개관했습니다. 도자문화센터는 여주시가 지은 첫 도자 관련 시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도자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해 건물 공사가 마무리된 여주 도자문화센터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797제곱미터의 센터에는 도자 연구실과 공방, 체험실, 가마실, 홍보관, 수장고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중 2층 전시관이 우선 개관했습니다. 여주시 도의 명장 7인과 도의 기능장 2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명장 명품전과 여주 도자 직설 등 3개의 전시회가 내년 2월 초까지 운영됩니다. 여주시는 전문 큐레이터를 고용하는 등첫 도자 시설 운영을 통해 새로운 도자 정책을 보여주겠다는 포부입니다. 상설 전시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다목적 회의실도 있고, 도자기 그 연구소, 연구실에서 유해양 연구라든지 각종, 그 여기가 뭔가 도예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도자문화센터는 여주의 대표 축제인 도자기 축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시는 내년 축제에 앞서 세종문화재단과 여주도자기협동조합, 도자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협동조합은 기존 축제 운영에 개선을 요구하면서 여주도자기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프리마켓식으로 좀 이렇게 좀 하고, 여주도자기 조합이 건물로 인해서 앞으로 산업화 쪽을 더 신경을 쓰고, 판매 쪽에 더 신경을 쓰고 그러려고요. 내년 여주 도자기 축제는 5월쯤 열릴 예정입니다. 여주시와 협동조합은 축제 준비를 위해 11월 중으로 확대 이사회를 열어 축제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